오늘은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페트론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50% 할인 행사하는 프로모션에 참석하셨는지요? 많은 차량들이 몰리면서 페트론 주유소 주변은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위 사진에 단 댓글 중 한 필리핀 국민은 입구와 출구에 안내하는 직원은 없었으며 주유 직원은 거의 두지 않아 수백 대의 차량이 줄을 서서 기다렸지만 아마도 40대의 차량만이 할인 혜택을 얻는 기회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댓글은 페트론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글이었습니다. 필리핀 국영통신사인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의 벤칼 부편집장이 지난 3년간 필리핀 국민의 환대와 협력에 감사하다는 한동만 대사의 이임 소감을 게시했습니다. 한 대사는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풍요롭게 해준 우정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전하면서 아주 즐거운 추억을 갖고 서울로 돌아갈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동만 대사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해 많은 기사를 쓴 벤칼 대기자의 헌신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한동만 대사는 23일 수요일에 한국으로 귀임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성탄절은 다바오에서 가족과 함께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다바오에서 기관간 태스크포스와 회의를 갖고 21일 밤 진행된 연설에서 제가 다바오 출신이고 제 가족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필리핀 국민들의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12월 28일 2021년 예산 4조 5천억 페소에 대해 서명이 다바오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 서명에는 하원의원 5명, 상원의원 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월요일 밤 연설에서 불꽃놀이 제조업체에 생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불꽃놀이 위험에 대한 공공안전이 여전히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건강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제품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직업에 대한 구직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17개 수도권 시장은 올해 모든 종류의 폭죽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블락한 관리들은 폭죽 산업이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폭죽 금지에 대한 철회를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불꽃놀이 제조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블락한 지역에서 최소 10만 명의 개인이 불꽃놀이 산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비무장 어머니와 아들을 총으로 살해한 경찰에 대해 경찰과 군대에 대한 그의 사랑을 되풀이하면서 내 사랑에 학대 경찰과 군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총격을 가한 경찰관에 대해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용의자인 경찰관을 비난하면서 필리핀 경찰청에 그가 감옥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청 시나스 청장은 어머니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총격 사건과 같은 범죄 사건 동안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나스 청장은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으면 목격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냥 목격한 다음 특히 용의자나 관련자가 무장하거나 위험할 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간인이 정말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고 싶다면 범죄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시나스 청장은 말했습니다. 발락에서 발생한 경찰관 총기 사고 이후에도 필리핀 경찰청은 경찰관이 근무 외에도 여전히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총기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하는 무한의 책임감을 알고 있으며 함께 제공되는 훈련을 알고 있으며 또한 총기가 자신을 방어하거나 방어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예술가들은 자신의 사파와 다른 사파를 온라인으로 공유함으로써 비무장한 엄마와 아들을 죽인 경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 예술가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정하신 분입니다라고 썼습니다. 한편 딸락의 검사는 살해 경찰관에게 두 건의 살인 혐의를 제기했으며 경찰에게는 보석금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 ADB로부터 백신 접근 시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3억 2,500만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조달하는 금액은 백신 조달 및 물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의 부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출을 계약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재정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출처가 아니라고 ADB 은행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예상 부채 수준이 BBB 플러스 부채 등급을 가진 국가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6천만 명의 국민들을 위한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732억 페소를 차용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하원은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소위 백신 여권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백신 여권은 사람들이 공공시설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적인 안면 마스크와 보호대를 사용하지 않고도 집단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증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원의 옹 의원은 필리핀 경제를 되살리고 강화하기 위한 최종 관점에서 여행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2021년 6월 백신이 출시되기 전에 이 법안이 가능한 한 빨리 고려되고 승인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 옥타 연구소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급증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금 행동하고 하나로 행동하면 급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 발표된 옥타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재생산지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사례가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현재 1.15명으로 지난 12월 1.06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는 12월 첫 주 동안 370건에서 두 번째 주에 42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COVID-19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려면 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보다 큰 재생산지수는 새로운 사례에서 상승 추세를 나타냅니다. 옥타는 지역정부 단위가 테스트, 추적 및 격리 노력을 강화하고 보다 공격적이고 엄격한 현지화된 잠금을 구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마닐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갑자기 수업 참석을 중단하거나 온라인 강의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자기기에 대한 접속 부족과 불안정한 인터넷 연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의가 끝날 때까지 25명의 학생 중 절반만이 동기식 온라인 수업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새로운 학습 시스템에 어려움을 계속 견뎌내고 있지만 교육부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등록한 학생 수 2,500만 명 중 약 300만 명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가 교사, 학생 및 부모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에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들의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쾌준시의 조이 벨몬트 시장이 최고 성과를 내는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이어 비코소토 파식시장, 이사코 모레노 마닐라 시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IP 미션 앤드 디벨로프먼트 파운데이션에서 독립적이고 위임받지 않은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벨몬트 시장은 85%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소토 시장이 82%, 모레노 시장이 77%, 발렌주엘라 시장이 75%, 마리키나 시장이 72%를 획득했습니다. 가장 낮은 지지율은 산후안 자로라 시장이 53%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시장들이 재선에 출마할 경우 시장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에서 소토 시장이 77%로 가장 높았으며 벨몬트 75%, 모레노 72%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성인의 62%는 지난 12개월 동안 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SWS의 조사에 따르면 62%는 삶의 질이 나빠졌으며 24%는 동일하다고 답했고 14%만이 나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SWS에 따르면 나빠졌다 응답자에서 좋아졌다 응답자를 제외한 점수인 넷 게이너에서 2020년 9월에 비극적인 마이너스 76에서 28포인트 상승하였으며 2020년 5월에 마이너스 78%의 비극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던 COVID-19 위기 동안 시작된 SWS의 최악의 설문조사 추세를 완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별로 넷 게이너가 메트로 마닐라에서는 마이너스 76에서 마이너스 55로 21포인트, 비사야에서는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56으로 24포인트, 블락한 루존에서는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43으로 32포인트, 민다나오에서는 마이너스 74에서 마이너스 48로 26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비극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의 남부 해안도로에서 위치한 터널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세부시 재난대책위원회는 오토바이에 대해 해안도로 터널 통행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해안도로 터널은 세부시에서 지방 남부로의 출입 통로로 아침과 저녁 러시아와의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난 12월 10일에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6대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후 1명이 사망했으며 7명이 부상을 당했고 11월 이후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3건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시 정부는 폭우로 인해 터널 내부에서 오토바이가 멈추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순찰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해안도로의 터널은 2010년 일본 자금으로 완공된 800m의 지하 터널입니다. 어제 아침 따귀시에서 최소 2억 7,200만 페소의 샤브샤브를 생산한 마약 밀매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4명의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들과 오전 5시 30분경 C6 로드에서 총격전이 발생했으며 수도권 마약 단속그룹 요원과 시경찰이 쏜 총에 사망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메트로 마닐라와 중부 비사야를 연결하는 주요 마약 밀매 경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용의자로부터 40kg의 샤브샤브를 회수했으며 소총 3개와 기관총 1개 등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총격전 용의자들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샤브샤브 1kg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항공이 현재 4성급 항공사에서 항공여행 체험협회 APEX로부터 필리핀 항공은 2021년 5성급 주요 항공사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APEX 등급 프로그램은 검증 및 인증된 승객 피드백만을 기반으로 하며 글로벌 항공사, 주요 항공사, 지역 항공사 및 저가 항공사의 4가지 범주에서 항공사를 승인합니다. 필리핀 항공은 지난 2018년 스카이트렉스에서 4성급 항공사 등급을 획득하여 필리핀 최초의 4성급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나이아 국제공항에 필리핀 항공 국내선 탑승 터미널인 2터미널에서 39세의 한 남성 승객이 COVID-19 검사에서 양성인 진단서를 항공사 승무원에게 제시 후 부도 안으로 가는 항공기 탑승이 금지됐습니다. 필리핀 항공 체크인 카운터 승무원은 이 터미널을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의료진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승객은 자신이 까비떼 이미지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20일 오후 5시경 터미널 2에 도착해 21일 오전 9시 30분 발 부도한 항공기 탑승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승객은 면봉 검사 결과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공항 당국은 밝혔으며 공항 당국은 까비떼 공무원에 연락하여 입원을 위해 승객을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2월 22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314명이 증가해 총 462,815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1,223명이 검사를 받아 1,044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률은 4.9%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66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9,021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5%였으며 247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42만 9,419명으로 92.8%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쾌준시 93명, 리잘 89명, 벵겟 78명, 블라칸 61명, 다바오시 60명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지방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을 살펴보면 2주차인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다바오 지역이 가장 많은 1일 8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쾌준시가 83명, 마닐라시가 47명이 발생했습니다. 3주차인 13일부터 19일까지 쾌준시가 107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다바오시가 73명, 마카티시가 4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다바오시와 쾌준시가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바기오시는 병상 점유율이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까인타 지역은 82%로 가장 높은 병상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2일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4.7원 오른 달러당 1107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수에 대한 원화는 1배수에 23.05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화산 지진학 연구소는 오늘 새벽 2시 14분에
퀘존 제너럴 나카루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진도 4.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메트로 마닐라에 거주하는 교민들께서도 지진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SNS에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화산 지진학 연구소는 지진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지 않지만 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작은 곰자리 유성우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필리핀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시간당 볼 수 있는 유성우는 10개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밤하늘의 유성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메트로 마닐라 내일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이며 일출은 오전 6시 17분, 일몰은 5시 33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